안녕하십니까. 여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2012년부터 6년간 성평등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연구한 결과 전라남도의 경우 여성인권과 여성복지 영역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성평등 의식과 문화 부문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데다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의 여성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 분석해 성평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됐습니다. 어제는 제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도 여성들은 성평등을 외쳤는데요.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정성을 들여 참석자들에게 빵과 장미를 건넵니다. 지난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에 맞춰 생존권과 노동조합 결정권 등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날의 외침이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의 시초가 됐고 전남에서도 10번째 기념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제적인 연대 활동으로서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쭉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요. 19년도에는 저희 전라남도 순천에서 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미투와 성평등.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미투 운동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기폭제가 됐고 성평등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이나 명제를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에 새겨넣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성폭력과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여성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성매매가 사라질 때 성평등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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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된 복지시설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도내 운영되고 있는 관련 시설들은 모두 30여 곳. 성폭력 대응이나 미혼모자 보호 등 다양하게 구성된 가운데 지자체 지원 못지않게 지속적인 후원도 절실한 상황. 사회에 받아보는 그 부정과 부패의 인식이 후원금 쪽으로 놔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심은 많지만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취약한 생활 여건에 놓인 여성들의 안정적인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부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등한 위치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울려 퍼진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정책의 넓이만큼 배려와 관심 등 공감의 깊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국제 선문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과거 여수세계 박람회와 같은 인정 엑스포급의 국제 선문화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후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제선박람회 유치는 여수시가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포와 신안 등 전남 서부권 지자체도 박람회 유치 활동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를 위해 영호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여수시청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남해안권 유치를 위해 전남과 경남도 관계자 22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팀 1차 회의를 갖고 정부 차원의 관심 제고 방안과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개최 2년 전에 유치 신청을 받아 결정되고 해마다 11월 말 2주간 열리며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2022년에는 아시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남해 항로의 길목에 있는 아름다운 섬 당사도에 등대는 항일운동과 인연이 깊습니다. 1909년 일본이 세운 등대를 동학군 출신의 의병과 청년들이 습격한 당사도 등대, 무장 항일운동사의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 소완도에서 100길로 20분을 달리자 안개 사이로 당사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남해의 갈림길로 불리는 당사도리 1번지, 당사도 등대입니다. 21m 높이의 등탑에는 40년 전 만들어진 등명기가 설치돼 40km 떨어진 곳까지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식 당사도 등대 옆 영국풍의 등대 건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 당사도 등대입니다. 서남해를 지나는 화물선의 조난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제가 지난 1909년 설치했습니다. 동학군 이준화 선생과 소완도 청년 5명은
등대를 수탈의 상징으로 보고 습격해 일본인 4명을 사살하고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 그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소안, 완도, 해남 이쪽의 독립군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이 있었던 1910년 일본이 건립한 위령비입니다. 이 위령비는 역설적으로 항일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유적이 됐습니다. 일제가 다시 설치한 당사도 등대는 태평양 전쟁 때 공습으로 파손됐다 1948년 우리 정부가 다시 복구했습니다. 70년대까지 어두운 바다를 밝혔던 옛 등대는 지난해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됐습니다. 저번에도 손님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15명이도 왔다 가고 그랬는데 일부러 여기 이제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옵니다. 110년 전 무장 항일 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당사도 등대. 이제는 등대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소환군도와 추자도를 지나는 선박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순천시가 이른바 유니버셜 도시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관련 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장천동에서 중앙동에 이르는 500m 구간에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목적으로 다양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유니버셜 디자인 구축은 장애와 연령 등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제21회 광양 매화축제가 어제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광양시 다한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광양 매화축제는 매화꽃 천국, 여기는 광양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문화행사와 음악회,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집니다.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로 자리잡은 광양 매화축제는 섬진강변 33만여 제곱미터의 매화군락이 장관을 이뤄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계획에 맞춰 광주 송정역 일대를 새로운 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집중화된 대중교통체계를 활용해 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심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자리 잡은 금호타이어 공장. 40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는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합환승터미널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역세권의 중요 시설로 유치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도심터미널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큰 편익을 주는 이런 것들이 금호타이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국내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의 역세권 지역 개발 방향을 참고해서 광주를 대표하는 관문이자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남도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시설이 함께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역세권의 콘텐츠가 방문자나 거주민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 방향의 선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계획돼 오는 2023년까지 5,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은 최소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송정역세권 개발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시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 사업이 가시화되기보다는 시민 공감등에서 우선되기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밋빛 청사진대로 광주 송정역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광주 발전의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시민협이 오늘부터 청소년 100원버스 정책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합니다. 시민협은 청소년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기존의 여수시가 추진하던 초등학생 100원버스의 수요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버스 요금을 할인을 확대할 경우 연간 최고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생활체육 SOC 확충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 5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투자 확대 정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한 결과
117개 정부사업에 공모해 108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54개 사업 347억 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지방체육시설 지원 50건 188억 원, 국민체육센터 지원 9건 200억 원, 공공시설 개보수 조성 21건 50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농산물 가격 안정 사업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해 월동 채소 수급 안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배추와 대파, 양파 등 월동 채소의 가격 하락 장기화로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서울도 이처럼 꽃망울이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외출 계획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포근한 가운데 공기질도 대체로 양호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지와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의 양도 많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